근데 제가 한 가지 되게 기분이 나빴던 일이 있었어요. 롯데몰. 롯데 월드타워점. 거기였습니다. 제가 그것도 심지어 기억이 나요. 거기에 냉면집이 있어요. 한 7층인가 6층에. 냉면을 먹으러 갔습니다. 제 친한 언니랑 저랑 둘이서 그 롯데 월드타워점이 사람이 항상 많아요, 식당에.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사람이 많았었어요. 이제 냉면집에 웨이팅이 있었습니다. 근데 한 5분이면 들어갈 것 같아서 한 줄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냉면집이 워낙 회전율이 좋으니까. 그래서 서 있었어요. 서 있었는데, 뭐 그때 모자를 벗고 있었죠? 이렇게,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러고 있었었는데. 이제 애기들이, 한 5살 정도 되는 애기들이 와서, 머리가 왜 저래? 막. 애기들이니까 이제 제가 신기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, 그 남자 같은 여자야?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듣고 있는데, 좀 너무 다 들리게 이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상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. 저로서는 되게 기분이 나쁜 표현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일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었어요. 그 이후에는 뭐별막 불쾌하거나 이랬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재밌는 경험만 많았어요. 안녕.